최근 이강인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엄청난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에 보면 이강인 선수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득점을 만들거나 도움을 기록하는 결정력,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너무나도 좋아졌거든요. 특히나 튀니지전부터 베트남, 싱가포르 이 세 경기 동안 이강인 선수가 4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때도 있었죠. 그만큼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점점 더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강인 선수의 경기들을 보면 파리 생제르맹보다 국가대표팀에서 이강인 선수의 역할과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아요. 무엇보다 국가대표팀에서 이강인 선수 주변에 볼을 소유하기보다는 오프더볼 플레이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게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더욱더 돋보이게끔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싶거든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강인과 서령우 이 두 선수 간의 조합이 매우 좋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볼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가 이강인 선수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서령우 선수가 정말 부지런히 움직여주면서 이강인 선수의 뒤쪽으로 움직여주거나 아니면 이강인 선수의 앞쪽으로 돌아뛰면서 언더래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 수비가 서령우 선수가 어느 공간으로 움직이든 서령우 선수의 움직임 때문에 약간 뒤로 물러나면서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서령우 선수에게 끌려가지 않고 이강인 선수에게 계속 선수들이 붙어있다면 이강인 선수가 편안하게 서령우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신경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선수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이강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서 서령우 선수가 부지런하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 주면서 상대 수비가 뒷걸음질 치게 되거든요. 상대 수비수들이 섣불리 나오지 못하고 약간 뒤로 물러나는 순간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페널티킥을 유도해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강인 선수에게 서령우 선수가 패스를 주고 본인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으니까 이강인 선수를 향해서 상대 수비가 한 명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강인 선수에게 끌려 나왔을 때 서령우 선수가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 주니까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보내줄 때 너무나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살짝 뒤로 빠져주니까 상대 수비가 더욱더 끌려 나오면서 뒷공간에 공간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서령우 선수를 마크를 제대로 못하면 당연하게도 이강인 선수가 편안하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여기서 싱가포르의 무리한 반칙이 나오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장면이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치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의 뒤쪽에 하키미가 배치되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나왔을 때 하키미가 계속 올라가 주니까 이강인 선수가 접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지고 아니면 이강인 선수가 본인에게 수비가 쏠렸을 때 하키미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좋은 찬스들이 많이 만들어질 때가 나오는데 마치 그러한 것처럼 이강인 선수 주변에는 이렇게 왕성한 활동량을 가진 풀백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쏠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서령우 선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손흥민, 조규성, 이재성 이 선수들까지 오프더블 플레이가 매우 좋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계속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아니면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줄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을 계속 창출해내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요.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수비가 이강인 선수를 향해서 끌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중앙에 있었던 정우영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끌어낼 때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정우영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완벽하게 또 수비를 무너뜨리면서 정우영 선수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볼을 끌고 들어올 때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 주변에 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앞쪽에 있었던 조규성 선수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이 수비 라인을 밀고 들어오다가
수비라인과 부딪혀서 넘어졌을 때 어쨌든 뛰어들어가는 조규성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에게 볼을 넘겨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두 번째 골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첫 번째 골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기 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앞쪽에서 이재성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약간 뒤로 물러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줬죠.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돌아서는 순간 아무래도 이재성 선수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이재성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라오는 역동작에 맞춰서 이번에는 조규성 선수가 반대편에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역동작에 걸리면서 무너지고 그 공간으로 좋은 오프더블 플레이를 보여주는 조규성 선수에게 절묘한 이강인 선수의 패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의 패스, 조규성의 마무리가 나오게 되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이런 장면이 정말 똑같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바로 이 장면이었죠.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서령우 선수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나게 되면서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전 장면에서 이재성 선수가 보여줬던 움직임과 너무나 동일하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온 다음에 서령우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있으니까 상대 수비가 또다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올 때 그 순간 조규성 선수가 또다시 상대 수비의 역동작을 활용해서 뒤로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좋은 오프더블 플레이를 확인하고 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죠. 그리고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조규성 선수가 머리로 떨어뜨려주고 이재성 선수가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득점 장면 전에 나왔던 장면인데 득점 장면하고 너무나 똑같고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가 볼을 소유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만들어주고 이강인 선수가 볼을 소유했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도록 좋은 오프더블 플레이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강인 선수의 활약상을 보면 파리 생제르맹보다 국가대표팀에서의 활약상이 훨씬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오프더블 플레이가 좋은 선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에서 이강인 선수가 더욱더 돋보이는 활약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뛰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한쪽 측면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한쪽 측면으로 쏠렸을 때 반대편에 있는 황희찬 선수도 이강인 선수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격 옵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황인범 선수도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바로 황희찬 선수에게 수비가 쏠릴 때 방향전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바로 방향전환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황인범 선수가 다가가서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주고 여기서 황인범 선수가 반대편으로 빠르게 전환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한 번에 패스를 보내주든 황인범 선수가 패스를 연결해주든 넓은 공간에서 황희찬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 넓은 공간이 형성되면 황희찬 선수의 돌파나 저돌성을 막을 수 있는 수비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반대편에서 반대편 공간을 잘 활용해줄 수 있는 황희찬 선수와의 조합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한 번에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주지 못했을 때 이때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반대편으로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황인범 선수의 역할까지 현재 우리 대표팀의 구성 자체가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성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이강인 선수에게 쏠리고 있죠. 그 순간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으로 한 번에 패스를 보내주면 좋겠지만 여기서 약간 각도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한 번에 방향전환을 하지 않고 중앙에 있는 황인범 선수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볼을 받자마자 반대편으로 빠르게 방향전환을 해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만들어놓은 반대편 넓은 공간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장면도 볼 수가 있죠. 이 장면은 튀니지전의 장면인데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고 오른쪽에서 플레이를 할 때 여기서도 똑같이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으니까 아무래도 상대팀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볼을 빼앗기지 않고 상대 수비를 본인 쪽으로 계속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니까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한쪽 측면에
쏠리는데 그 순간 반대편 측면에 황희찬 선수가 뛰어가고 있죠.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있는 공간에는 상대 수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저돌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으로 한 번에 방향전환을 하는 순간 황희찬 선수가 정말 넓은 공간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음바페라던가 덴벨레, 뭐 에메리 등등등 볼을 소유하는데 능숙한 선수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볼을 소유한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볼을 뿌려주는 형태를 90분 내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음바페나 덴벨레, 에메리 이런 선수들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이강인 선수가 좋은 공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음바페 대신에 수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역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국가대표팀처럼 이강인 선수가 정말 경기 전체를 주도하면서 패스를 주고받고 경기를 조율하는 모습이 100%까지 발휘되진 않거든요. 물론 당연히 이 파리 생제르맹에는 좋은 선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더욱더 돋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도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전술을 좀 짜오다 보니까 확실히 이강인 선수의 활용법이 국가대표팀에서 더 눈에 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경기는 중국과의 월드컵 예선, 그 다음엔 이제 아시안컵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아시안컵 때부터 정말 우리 국가대표팀은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한 대표팀으로 개편이 되면서 아마 이강인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공격을 이끌어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아시안컵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지 않나 싶네요.